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4년 3월 17일 일요 경마입니다. 자, 이제 금토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는 아주 나름 흡족한 결과가 나와서 조철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조철이 먹은 날은 여러분들도 이기신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상한가가 적어도 한 3개, 많게는 4개까지 봐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였죠. A급 한방 때리자. 인기 대가리 7번마 마이티붐 문세영 기수 좀 불안하다 그랬죠. 11번 섀도우 헌터가 대가리 팔리지만 우리가 놓고 때리는 놈, 직전에 우리가 한글화 했던 놈 다시 한번 때려먹자. 4번마 샤크텐이었습니다. 4번 11번 11번 4번 완짱으로 A급 한방 때려먹었죠. 복승식 5.5배까지 내려갔습니다. 세영이가 7번이 대끼리 준대끼리 팔렸죠. 쌍승식은 10.2배가 나왔고요. 자, A급 한방 시원하게 지져먹었고, 뭐 제주 그 다음 일경제는 3복승, 뭐 3번 4번에 3복승, 8번 라인강 뭐 3.6배 나왔는데요. 이건 뭐 본전이고요. 자, 그 다음 제주 이경주 A급에서 또 한번 준상한가가 나왔죠. 2번마 바다황제를 놓고 제가 아나짜리가 한 놈 있다. 자, 바로 8번마 비궁이었습니다. 31.2배짜리. 거기에 6번 한백 여왕이 3복으로 붙어 들어오면서 3복승 60.6배까지 싹쓸이로, 개인적으로 조철은 상한가를 때려냈습니다. 2번 8번 3장 샀고요. 286 3복승에 한 장을 샀는데 상한가가 조금 오버가 됐더라고요. 그냥 한 장에 맞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장이라는 건 당연히 큰 거 한 장이죠. 자, 이렇게 상한가 한 방 때려 먹었고요. 두 번째 상한가가 또 역시 제주에서 또 나왔습니다. 완전히 혼전이었죠. 대끼리가 한 10배 넘는. 자, 이런 판에서 대가리만 잘 잡으면 먹는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아나짜리 7번마 금누리를 달러박스 대가리로 백판 점 두 개 있었어요. 제주돌콩 7번 6번 6번 7번 완짱으로 때리고 1번 낭만세상 방어. 자, 6번 7번 1번 들어왔죠. 복승식 28.2배짜리 또 중배당 완짱, 조철의 주특기죠. 20배에서 30배짜리 제주 이경주 31.2배 한 방에 이어서 제주 오경주는 완짱이었습니다. 6번 7번 1번 들어왔죠. 3복승도 50.1배 돌돌말이 두 번째 상한가 한 방 때렸고요. 자, 오늘 제주가 상한가가 그러고 보니까 3개 나온 것 같아요. 자, 바로 다음 제주 육경주의 마지막 승부, 마지막 메인 한방 또 가자. 2번 미래제왕 놓고 다 뚫렸죠. 자, 이럴 때는 필요없는 인기마들 싹 꽂고 때려먹는 게 포인트다. 대끼리로 이빠이 바람 불었죠. 3번마 명품 3개 안득수 완전히 꺾어냈습니다. 자, 4번마 천지대부 박성광, 2번 4번 대끼리 3배짜리 완전히 꺾고 2번 4번 완짱 7.0배짜리 또 메인 한방으로
완장으로 갖다 때려 갈기면서, 자, 오늘 세 번째 상한가. 바로 다음 과천 팔경주에 또 한 번 메인 승부, 메인 완장 네 번째 상한가가 또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직전 경주 전개를 완전히 꼬이면서 못했던 놈이 하나 있다. 바로 5번 마. 스프링워터였죠. 신인 김성현 기수가 첫 승을 한 경주인데, 자, 우리 조철 스타일에서. 조철이 바로 김성현이 첫 승, 대가리를 놓고, 5번 스프링워터를 놓고 공략하자. 메인 한 방. 안쪽에 2번 말 레이디 태풍이었죠. 쌍복식. 5번, 2번 완짱. 자, 연타로 이어지는 메인 한방 상한가 퍼레이드였습니다. 13.5배짜리. 또 한번 상한가로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고, 자, 오늘 기분 좋게 토요경마 발걸음 가볍게 퇴근했는데요. 자, 이제 또 싹 잊어 먹어야죠. 좋거나 싫거나 경마가 끝나면 바로 잊고, 내일 경마를 안 갈 거면 몰라도 갈 거면 빨리 잊어버려야 된다.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나쁜 거는 나쁜 거대로 빨리 잊고 내일 경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내일 일요일 경마도 편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큰 배당은 아니지만 조철이 좋아하는 20배, 30배짜리. 자, 요런 거 완장 승부가 돈이 되는 거죠. 뭐 10배, 20배, 30배 요런 거. 또 배당이 너무 크면 여러분들이 또 쩔어갖고 배팅을 잘 못하세요. 근데 이제 웬만큼 조철의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한 20, 30배 완장 갖고는 쫄지 않죠. 과감하게들 때리십니다. 조철이 하도 그런 배당의 승부를 잘 보기 때문에. 자, 오늘 2, 5, 6, 9, 11 과천, 부산은 2, 3,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은 중간에 3개입니다. 5경주, 6경주, 9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마 끝나고, 또 오늘 성적이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바로 끝나자마자 입금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분들도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징검다리 예상 끝나면 저녁 때, 뭐 새벽에 상관없습니다.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십시오. 아침에는 우리 운영자가 진짜로 바빠요. 문자 접수하려면. 아, 경주 당일날 하실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아직까지 조철 스타일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냥 눈팅만 하시는데 수요일날 라이브도 좋은 거 많이 하죠.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 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하나 꼭 눌러주시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육군 1200 별정 A형 연령 오픈. 자, 제가 요 위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 능력이 아무리 센 놈도요, 전개가 꼬이면은 좆되는 겁니다. 아시죠?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전개가 잘 풀리면 입상하는 게 경마예요. 자, 그래서, 자, 이번 이경주는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딸딸 하시죠? 어떤 놈이 대가리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배당판에 확실한 인기 1위도 없고, 아리따리합니다. 배당은 여기저기 막 뚫려 있고. 자, 이럴 때는 중심을 잘 잡아서 축만 잘 잡으면 항구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유형의 경주입니다. 문세영의 9번마 당찬 낭보가 현장에서 대가리가 팔릴까요?
뭐 꺾을 수는 없지만 9번마 당찬낭보보다 더 좋은 전개가 가장 유리하게 빠질 수 있는 제가 전개는 능력에 우선한다 말씀을 드렸죠. 자, 요놈의 전개가 가장 유리한 요번에는 전개로 풀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전개가 가장 유리한 놈. 전개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달랍박스 승부. 조철이 요거는 조철 눈깔에 딱 걸려 있습니다. 한 놈, 대가리짜리 잘 놓고 첫 승부처 짜릿한 적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제가 5경주부터 메인이라 그랬죠? 5번, 5경주, 6경주, 9경주 중간에 짜라락 꼈는데요. 자,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요거는 예측권 20장 한방 발라먹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빨갱이들 싹 꺾고 1번마 국대 파이터입니다. 지금 5군인데요. 얘는 제가 볼때 아마 한 3군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습니다. 3군까지는 무난하게 갈것 같다. 자, 56치로 부담이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뭐 올라가든지 말든지. 자, 여기서는 선행까지도 쏠수 있는 1번 게이트를 잡았습니다. 박태정 기수가 타고 있는데요. 외곽에 6번 마 쌍옥루가 조금 비빌 수도 있는데, 최범현이가 뭐 일부러 비빌 이유도 없고, 혹시 이런 말들이 넘어가면, 선입전개도 가능한 마, 필이 바로 1번 마 국대 파이터다. 놓고 때리는 대가리로 손색이 없다. 대가리를 믿으면 놓고 때려야죠. 괜히 엄만 짓 하지 말고. 자, 이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과천 5경주가 첫 번째 메인. 자, 예측권 20장. 자, 요거 상한간방 빨갱이들 싹 꺾고 한방 때리는 경주입니다. 자, 1번 국대 파이터는 대가리고요. 자, 후착에 이놈저놈 많이 팔리죠. 자, 빨갱이들이 뭔지 알죠? 빨갱이들 싹 꺾고 빨갱이들 싹 꺾고 마권 정리해가지고 두 방, 세방내한 구라 짭짤하게 갔다 예측권 20장 일대가리 놓고 때리고 받치기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경주는 달랍박스 승부로 들어갈 필요도 없다. 대가리가 있는 경주다. 1번마 국대 파이터를 놓고 첫 번째 메인 승부. 이거 뭐 적중은 돼 있는 것 같고요. 주력 한 방으로 꽂히면 상한가 간다. 자, 과천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연타로 이어지는 과천 6경주 메인입니다. 혼합 4군에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번 6경주 역시도 5경주와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인데,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대가리는 뭐 1번 동진불패라는 마필이 워낙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요 위에 3번 마 스마트 태양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래서 요번에 승부처로 제가 잡았습니다. 1억 2천짜리 스마트 태양. 말값 못하고 있죠. 매니피 새끼. 2연승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직전 경주 4군 승군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빈이한테 2승을 안겨줬는데요. 자, 요번에 다빈이한테 기회를 한번 더 줬는데, 직전에 별로 그렇게 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1분 15초 때 다습주로죠. 비 오는 날 다습주로였는데, 요 정도 기록은 4군짜리들에서 대부분 다 나오죠. 자, 3번 스마트 태양이 압도적인 대길이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잡았다. 자,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6경주가. 자,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메인. 상한깜방 또 시원하게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1번 동진불패는 설명이 필요 없죠. 뭐 1번 게이트에서 그냥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릴 것으로 보여요. 승군전 맞아가지고 2km 감량까지 있고요. 얘는 대가리입니다. 자, 문제는 이 3번 마 스마트 태양이 뭐 압도적인 대길이죠. 아마 제 생각에 이거 3배 람진 나올 것 같은데. 여차하면 이거 3배짜리 받침은 뭐 하겠어요? 근역수가 3구멍이면 3배까지 본점까지는 가져가는데 3배가 떨어지면 날리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뭐한 1억짜리고 걸음이 좀 늘고 있고 그런 마필이니까. 하지만 메인 승부에 승부를 보는 만큼 그런 거에 쩔면 안 되죠. 자, 1번 마 동진불패를 놓고 이 3번 마 스마트 태양이 압도적으로 팔리지만 요거 보니까 안 팔려요. 한 10배 많이 나오면 한 15배 요 정도. 뭐 현장에서 바람이 더불 수도 있겠습니다. 조철이 한 방으로 갖다 조지면. 어쨌거나 자, 1번 동진불패를 놓고 또한번 예측권 20장 멋지게 한방 꽂아가지고 승부 한번 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6경주였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9경주 혼합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이고요. 제가 그 오늘 대상 경주 하나 있죠? 헤럴드 경제배. 별로 재미가 없어요. 글로벌 히트, 스피디형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상 경주를 승부해서 제껴놨습니다. 그건 재미로 푼돈 갖고 한번 붙어보면서 담뱃값 벌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자, 9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달러박스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벤츠 한대 때리는 경주다. 위에 기봉 마필들 혼전인데 가장 센 놈이 어떤 놈이냐? 자, 가장 센 놈이라는 말도 되고요. 직전 경주 요놈이 덜덜하게 탔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상 분명히 고놈이 대가리인데 배당판이 이 모양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혼전이란 얘기죠. 너그들이나 혼전이지. 조철의 눈깔에는 한방 걷어먹을 게 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예측권 20장 상한깜방. 세 번째 상한깜방 때리겠습니다. 자, 직전 경주 덜덜하게 탔던 놈, 덜덜하게 탔던 놈. 이건 뭐 요번에도 또 덜덜하게 타면 할 말이 없지만 요번 경주는 분명히 승부 타임이 들어간 것 같다. 요번에 덜덜하게 탈 이유가 없는 또 능력도 가장 세 보인다, 요놈이. 가장 센 놈. 요놈을 놓고 승부를 봅니다. 가장 센 놈.
자, 달러박스 대가리 세 번째 메인. 요거는 20장까지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상한가가. 배당이 좀 있어가지고, 자,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 노려보는 달러박스. 세 번째 메인.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천 마지막 11경주입니다. 네, 2등급이고요. 1400 핸디캡. 요거는 마무리 때리고 바치기 찍어 먹기 딱 두 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11경주. 대원 마지막. 이거는 찍어 먹기 경주죠. 두 번째. 찍어 먹기 승부다. 찍어 먹기 승부다. 자, 때리고 바치기 딱 두 방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배당이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하면, 먹잘 것이 있겠다. 3번마 한강의 기상 대가리로 가면 두 방 이상은 답이 없죠. 두 방 안에 정리를 할 수 있는 마번들이기 때문에. 자, 3번 한강의 기상은 인정을 하는데요. 나머지 마필들이 후차번에서 이놈저놈 팔리고 있습니다. 딱 때리고 바치기 두 방입니다. 뭐 5번 매직 그레이스가 아마 최저배당 대끼리가 갈 것 같은데요. 요건 현장에서 보고 받치거나 빼거나 합니다. 얘를 주력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자, 3번 한강의 기상을 놓고요. 놀이는 아나짜리에다가 짭짤한 준배당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11경주 찍어먹기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총 5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이제 부산경마 2경주, 3경주, 6경주라고 그랬어요. 메인 승부는 3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방송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주 당일날은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9시 이전에 좀 해주세요. 내일 경주 당일에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뭐 오늘 하루 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부산경마 승부처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부산 2경주입니다. 아, 요거 부산경마 딱 걸렸습니다. 요거 어제는 토요경마는 제주경마로 상한가 아주 판때기를 싹 쓸었습니다. 제주경마는. 자, 오늘 부산 경마가 짭짤한 배당으로 갈것 같은데요. 자, 첫 경주부터 달러박스로 한번 노리고 들어갑니다. 부산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요. 야, 이게 뭐 전대지 올대가리입니다. 8번마 몬스터 드래곤 다실바기수 문현철 마방이죠. 자, 3조에서 이 마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마방이든지 자기네들 말은 다 기대치가 있죠. 자, 8번 몬스터 드래곤 상대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놈들이 없어서 그런지 얘가 전대지 대가리예요. 하나도 안 빼고 전부 대가리입니다. 조철이 눈깔이 삔 건지. 이게요, 직전 경주를 보면 뭐 잘못한 게 별로 없습니다. 현명이가
초반에 물론 선행경합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정도는 이겨내야죠. 뭐 시종일관 비빈 것도 아니고 잠깐 비볐는데 데뷔전에서 다실바기스가 외곽에서 모래 안 맞고 기가 막히게 최적 전개를 했어요. 직전 경주 조금 불안불안했죠. 3착으로 밀려났는데 16개 종합지 전대지 올별이에요. 그런데 주철의 눈깔에는 8번마 몬스터 드래곤을 이길 만한 놈이 보이기 때문에 경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전대지 대가리도 뻑하면 부러지는 게 대한민국 경마죠. 어떤 나라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본 경마는 안 그래요. 배당판 인기 1위에 쩔지 마라. 뭔가 허점이 있고 뭔가 불만사항이 있으면 파고들어야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공부할 시간이 없겠지만은 우리 예상가들은 그런 거 팔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뒤로 돌립니다. 자,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요. 8번에다 한 방 주력으로 한 방 때릴지 아나짜리에다 한 방 때리고 8번을 받칠지 자 요거는 현장에서 매사기를 제가 한번 보겠고요. 요 두 마리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마 8은 방어막권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쌍복시까지 노리면서 제주 2경주 첫 승부 달러박스 아주 깔끔하게 한번 때릴 테니까 자 제주 2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합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기대되는 메인 승부 부산 3경주와 6경주 두 개입니다. 자 먼저 부산 3경주 국산 5군 1800 장거리 레이팅 35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발주만 잘 나오면 대가리다 4번마 크리솔시에라 이게 오늘 마지막 경주인가요? 라스트 펀치인가요? 야, 제가 딱 막권 사놓고 마지막 경주 연수지점에서 우리 옆에 친한 분들 다 모여서 같이 보면서 고착만 하지 마라. 너는 늦바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발주 고착만 하지 마라. 그리고 땅 하고 열렸는데 안 나와요. 고착이에요. 라스트 펀치. 야, 대가리 쥐나더라고요. 그냥 예측권 5장 허무하게 날렸습니다. 고착해가지고. 하지만 뭐 그런 것도 경마의 일부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거 갖고 야리쪼가 어쩌니. 발주 고착하는 것도 야리쪼입니까? 뒤에서 대가리 잡아 당기고 있어요. 뒤에도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안 보여도 발주대 그 뒤에도 카메라가 다 있어요. 재결실에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랬으려니 그런 것도 경마의 일부라고 자꾸 생각을 해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진짜 경마 못하고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 허구한 날 남 탓해요. 기수가 어떻다 조교사가 어떻다 빼먹었다 뭐했다 안갔다 내 눈이 잘못됐다는 소린 죽어도 안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딱 고기 까집니다. 자 우리는 조철 스타일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여유를 갖고 느긋하게 정식 경마를 하셔야 됩니다. 야리쪼만 찾고 뭐 소스가 어쩌고 정보가 어쩌고 개조지나 감빵이죠. 정보가 그렇게 정확하면 대한민국 경마 종사자들 전부 재벌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뻔히 아는데 막건 안 사겠어? 응? 마사의 직원은 못 산다고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마사의 직원이면 그거 못 사겠습니까? 누구 시켜서 다 사지? 그렇잖아요.
멍청하게 걸리는 애들 가끔 있지만, 아, 내가 마사회 직원인데 내가 막걸리 사고 싶으면 못 사겠냐고. 아, 내가 아는 지인, 친구, 동생 해가지고, 야, 뭐몇 장만 사줘라. 그런 거는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실력이 없어서, 내 눈깔이 동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편해. 그래야 다음번에 발전이 있는 거죠. 자,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자, 부산 삼경조는 첫 번째 메인입니다. 4번 마, 크리솔 시에라. 발주만 제대로 나오면, 기본 능력상 얘는 대가리입니다. 특히나 또 단합가기소. 한국 부산에 다시 와가지고 컴백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서울에서는 CC1 기수하고 단학과. 또 우에다 기수도 배당 메이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에다 기수도 분명히 뭔가 달라졌어요. 자, 4번 크리솔 시에라. 요때 모습이 진카다. 초반은 어차피 느리지만 그냥 감고 올라와서 대가리 까버리는 요 전전 경주, 11월 달 경주에서 아쉽게 바닥에서 아쉬운 3차. 꽤 모래 맞고 버벅대가지고 다시 재건받고 널널하게 대가리. 직전 경주 승군전에 이성재 기수가 조금 말머리가 안 이랬다. 단합가로 바꿨습니다. 자, 약한 상대 만난 4번 마 크리솔 시에라. 대가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 크리솔 시에라를 놓고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상한가 한번 가자. 자, 4번 크리솔 시에라를 놓고 상한가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뭐가 됐길이에요? 6이 됐길이에요. 11이 됐길이에요. 어쨌거나 얘네 둘도 아닙니다. 둘 중에 한 놈은 뭐 완전히 잘라버릴 수도 있겠고 현장에서. 자, 4번 크리솔 시에라를 놓고 백길이 준대길이가 아닌 중배당 한방 노릴놈. 요건 뭐 조철이 눈깔에 또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삼경주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요거 자신 있습니다. 삼경주 조철한테 또딱 걸린 것 같으니까. 삼경주 끝나고 또 조철이 또 저기 황급창고 앞에 가서 막건 찍혀갖고 나오는 소리가 좀 들릴 것 같아요. 한번 나오면 뭐 20장, 30장 그냥, 황급 받아오니까. 또 제가 있는 방 조금 해갖고 우리 회원님들이 몇분안 계세요. 조철이 쟁일 찍어대고 쟁일 찾고 잘 되는 날은 이만큼 예측권 갖고 오고 안 되는 날은 존나 뒤지고 그렇습니다. 그냥 앉아서 예상만 하는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철이 한번 탄력 받으면 날아가죠. 내일이 그런 날이 될수 있도록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부산 삼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요거 재밌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인데요. 자, 1등급 1200. 조철이 좋아하는 1200입니다. 자, 육경주 메인 승부. 달러 박스죠. 자, 인기 대가리 6번 마 돼지 초이스인데요. 자, 육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다.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허를 찌르는 한 방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6번 마 돼지 초이스가 강하게 대가리로 팔리는데, 돼지 초이스. 직전 경주에 세계일보배였나요? 맞죠? 세계일보배. 우리 빅스고
이선호 마주님 마필 빅스고. 자, 오늘 대상 경주에 또 나오죠. 빅스고. 개인적으로 잘 아는 마주님이기 때문에 응원을 바라는 마필이 빅스고입니다. 자, 6번마 돼지 초이스. 직전에 얘 댁길이 갔어요. 물론 발주가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걸음이 너무 허접했다.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해피 피버의 3복승까지 알토랑같이 때려 먹었던 세계일보배였습니다. 이게 주력으로는 아니었지만 제가 이 해피 피버에다 때렸죠. 9번, 14번. 12번 빅스고가 자신 있다 그랬는데 제가 이 해피 피버를 너무 인기 9위짜리였잖아요. 결론은 3복승으로 한구라 했는데 자, 아무튼 돼지 초이스 직전 경주 정도가 저는 얘 능력의 최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요 그동안에 상대들이 지금 상대보다는 좀 덜덜한 놈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뛰긴 했습니다만은 자, 6번마 돼지 초이스. 아, 이거 연승대로 자마가 참 많이 뛰었습니다. 1군까지 올라왔으면. 자, 이제 레이팅 90에 꽉 차있는데 얘는 얘를 뒤로 돌립니다. 직전 경주 모습. 딱 거기까지 제대로 조처리 봤기 때문에 직전에도 돌렸고 인기 대가리 팔릴 때 이번에도 돌립니다. 뭐 현장에서 꺾을지 어쩔지 배당을 보고 판단을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는 6번 돼지 초이스가 부러지는 그런 그림까지 그리면서 불안한 인기마 날리면서 8마리 단촐한 출주지만 의외의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중배당 노리는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중배당을 노린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중배당 노리는 오늘 두 번째 메인 벤츠 한 대 달러박스 지정을 하면서 3월 17일 일요일 과천 부산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방송 모두 마치고요. 자, 오늘 토요일날 기분이 좋은 마음으로 한잠 잘 자고 컨디션 조절 잘해서 자, 내일 1호 경마까지 멋지게 한번 연승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시청 끝나면 동영상에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천 25691, 부산 236 승부처 꼭 기억하시고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